오는 거야? 네. 아, 나도 모르게 눈을 피했잖아. 어색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. 시환이가 날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, 어색해 죽겠네. 웃긴 얘기라도 해볼까? 침착하게 평소대로 행동하는 거야. 눈을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. 시환아! 네? 뭐가 묻었냐? 저기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? 뭔데요? 빨간 길 위에 떨어진 동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? 홍, 길, 동전! 기지. 썰렁하다. 일부러 썰렁한 농담에서 날 떠보는 건가? 저런 얘기에 웃어주면 내가 좋아한다고 확신하겠지? 왜 안 웃지? 아, 괜히 얘기했나? 더 어색해졌잖아. 안 웃겨? 그냥 농담한 건데 정색하면 그게 더 이상한가? 아, 웃겨요. 나 참고 좀 갔다 올게. 혹시 저게 날 떠보려는 거였으면 어떡하지? 괜히 웃었나? 아, 근데 저 농담은 웃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? 안 웃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? 할아버지한테 한번 시험해봐야겠다. 할아버지,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빨간... 하지마. 네. 이게 다 뭐예요? 김PD님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석진 씨가 준비한 거예요. 김PD 먹을 거라고 돼지고기 제일 비싼 걸로 사서 석진 씨가 직접 삶았어. 직접 삶아요? 노노노노노노.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. 김PD 위해서 돼지고기 삶는 거 나한테 큰 기쁨이었으니까. 밴드는 왜 붙였어요? 고기 삶다가 손가락 뒨 거예요? 아이고, 아, 숨기려고 했는데 들켰네요. 아, 많이 다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감동받지도 말아요. 아우, 너무 석진 씨 로맨틱하다. 얼른 보쌈 하나 싸서 먹여줘. 지금 한류 대축제 카메라 리허설 가야 돼서요. 죄송한데 나중에 먹을게요. 석진 씨가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드세요. 지금 컨디션에 저거 먹으면 바로 체할 것 같은데. PD, 아, 아십시오. 아... 아, 속 울렁거려 미치겠네.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군. 김피디 마음에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야.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. 썰렁한 농담이라도 웃으려면 그냥 처음부터 웃든가 아니면 아예 웃지 말든가. 혹시 그게 날 떠버리는 계기였을까? 시환아, 누나가 네 마음 알아보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신경이 쓰여? 어? 그야 내가 누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면 곤란하잖아. 난 누나한테 관심 없는데. 하긴 누나 공주병 심해지는 것도 큰 문제고. 그럼 이러면 어떨까? 내가 누나한테 널 어떤 식으로 테스트할지 미리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. 그럼 누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다로 결론날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. 나 정말 머리 좋다.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 머리는 안 돌아가도 잠머리는 잘 돌아가거든. 생각해둔 아이디어 있어? 이 방법이면 누나도 더 이상 널 의심 안 할 거야. 드라마에서 본 건데. 시환이한테 거짓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경표가 얘기해준 대로 한번 해보자. 시환아,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? 장보러 나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없어. 지금 항공 강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. 죄송해요. 네. 이제 오해 풀렸겠지? 진짜 좋아했으면 학원이고 뭐고 당장 달려왔을 테니까. 내가 공부는 안 하고 드라마만 봐서 참 다행이다. 그치? 너한테 도움도 주고. 그래도 공부는 하면서 봐야지. 나랑 도서관 갈래? 아 배야. 친구야, 나 변비라 오늘 밤새도록 화장실에 있어야 될 것 같아. 도서관은 다음에 가자. 무슨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한 거야. 시원이는 당연히 날 친한 누나 이상으로 생각 안 했을 텐데. 네, 사장님. 지금 한의원 가서 보약을 찾아오라고요? 거기까지 언제... 네, 알겠습니다.